김소담 여사의 회가변이 처처하니 열리고 있습니다. 공사 탐망하시겠지만 왕님하셔서 예? 김소담 여사? 예. 예, 저 일용엄니 말이요, 일용엄니. 일룡이 박은수와의 인연으로 치면 일용엄니 김수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환갑잔치를 치를 수 있었을 만큼 모진 세월을 견뎌온 국중 일룡이 모자. 아이고 언니 젊은 거 봐. 뭐 기억나시죠? 환갑잔치. 아 네네네. 환갑 오늘 같이 썼네. 아마 200회 특집으로 했어요. 예예. 나이정보소! 홀어머니로 어렵게 아들을 키우며 양촌리에 정착한 일룡엄니의 기구한 삶을 배우 김수미는 저 웃음과 눈물로 표현해냈습니다. 애초 일룡이네 식구들은 조연급 설정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개성 강하고 흡입력 있는 연기는 곧바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일룡이네는 전원일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로 그 한갑인 줄 알고 그때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저 한갑을 김회장집에서 해줬거든. 그래갖고 금반지도 보냈어요. 또 편지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은 내가 이거 한갑 때 받은 건데 아끼는데 안 입었다. 두루마기.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선물이. 시골 장터 한번 떴다 하면 모든 할머니들이 이 돈도 안 받고 뭐 콩이고 나물이고 막 갖다 주고 당신들 친구로 알았어.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김수미의 배우 인생도 전원일기를 만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올해로 데뷔 51년 차 일룡엄니라는 배역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전원일기 시절 동료 배우들의 먹을 음식을 녹화 때마다 손수 마련해갔던 김수미. 전원일기라는 작품과 일룡엄니라는 배역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룡엄니 역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기회인 줄 상상도 못했었죠. 이현은 선생님이 그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내일도 연습 나와 뭐 농촌 드라마 있는데 뭐 하나 있어 딱 그러세요. 배역이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연습실에 아직 아무도 안 오고 박은수 선배 일룡이만 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여기 나와요. 내가 어머 그래서 우리 한 식구래. 그래서 어머 우리 부부인가 봐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내 엄마야. 그래서 내 재밌는 게 내 엄마라는 사람이 김수미 씨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꾸 막 아주 어려 보이잖아. 나도 어려 보이고 그러죠. 아니 엄마 저기 어려 보이면 어떡하냐고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서기적으로 이쁜데 어떻게 할머니를 해 시골 할머니를. 그러다가 그때 참 그 일이 고팠어요.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김수미. 이국적인 외모는 눈에 띄었지만 무명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미친년이지. 뭐하러 멀쩡한 귀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사나. 아이고. 연기 자체를 계속할지 고민이던 30살 여배우에게 시골 할머니 역할이라뇨. 하지만 아이고, 뭐 좀 좀 당신이 박장나는 좀 일은 좀 없나. 아이고, 심심. 아이고. 아, 유형 하려면 한번 정말 깜짝 놀라게 해보자. 이런 어떤 오기가 생기더라. 그리고 시장에, 연신내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하루 종일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 네. 꼭 할머니들은 머리 종종을 먹고 잡수세요. 그리고 주머니가 꼭 몸빼 안에 있어. 훔쳐갈까 봐. 그런 할머니는 우리 시골에 있었거든. 딸그마니 할머니라고. 한번 소리 지르면 온 동네가 산천이 흔들린 할머니가 있었어. 그 목소리가 탁 나더라고. 아이고, 일로 와, 이 썩은 놈아. 해가 중천에 떠서 안 일어나. 뭐야, 이놈아. 예? 아니, 안 가신다니까 다시나 같이 나가자고. 에이구, 이놈. 그저 육실에. 이놈 이제 불나대 부채질하는 격이구만. 응? 내가지고 저 내 맘대로 말도 못할 바에야. 아, 모래밭에다 저 머리 그냥 확 쳐박고 자시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완성된 일룡 엄니의 디테일. 당시로선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의 등장이었습니다. 시컷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현은 선생님이 오더니, 수미야, 너 이 목소리 어디서 났어? 제가 연습했어요. 됐어, 됐어. 좋아, 이거 해. 대사 네가 막 해봐. 해가지고 그때 내가 조금 감을 잡았어. 저는 이게 첫 번 나가면서 가장 재밌게 시선 끈 게 김수미야. 첫 해부터. 김수미가 기질도 그런 게 있지만은 말을 함부로 하는 데서 오히려 시원시원하거든. 어? 그리고 더구나 나이 먹었으니까 뭐 이놈저놈 해도 되고 말이야. 각자의 다 이 운명 같은 게 있는 거지. 또 본질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다 잘 살았던 거라고 봐야죠. 이젠 백발의 노인 분장이 따로 필요 없는 나이. 하지만 당시엔 너무 팽팽한 얼굴이 젊어 보일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분장하는데 한 시간 넘었어요. 그 풋풋한 얼굴에 이 주름을 막 그리고 머리 가발 붙이고 막. 그리고 그때는 열악해서 나중에 이거 띠를 때도 석유로 지우고 저 여기 이 이렇게 까맣게 빠진 거 있죠? 그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로 아스팔트 까는 까만 거 있죠? 왁스인가? 타르 말씀. 그걸 여기 붙였어요. 그렇게 분장 화장품도 열악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양촌리 주민 이한의 밤이. 그렇게 김수미의 오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일룡 엄니는 양촌리의 트러블 메이커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태상 줘야 돼. 야, 어머니,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기 왜, 저 푸른 초원에다가 뭐 있잖아. 예. 박수. 저 연기를 보고 어떻게 진짜로 안 웃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래? 아, 내가 뭘 어쨌다는 거요? 뭘? 어쨌다는 게 아니라 어제 일만 해도 그래요. 응? 그 영애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는 데가 어딨어요? 우리 며느리들도 다 있는데. 이후 당대의 배우 김혜자에게도 밀리지 않는 리얼한 일상 연기를 선보이며 김수미는 연기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각인시킵니다. 참 이상하네. 아이, 회장님 그 얘기가 어때서 그래요? 웃자고 한 일인데. 그리고 내 없는 얘기 꿈에서 전해서 한 얘기도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잘하셨어요? 예? 아, 그럼 내가 못했어, 그럼? 그만둡시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닐 것이오. 아이,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내가 아닌 말 했어, 내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저께는 대볼까요? 어제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 줄줄이 그럼 다 대봐요. 응? 우리 큰애 응?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다 소리 툭 하면 꺼내고 포도밭집 딸 얘기해서 우리 순아매미 울리고 한두 번이어야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사돈이 여시네. 나는 안 그랬어요. 아니 복귀냄에 앉혀놓고 우리 일룡이 어려서 애매었다는 얘기는 누가 있어? 귀신이 있어 그럼? 그거는 다르지. 그렇게 철없던 애가 철들었다고 칭찬한 거지. 아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나도. 아 용식이 열애 지나고 돌아다니다가 장가가서 철들었다 그 뜻이야 나도. 예, 그만둬요. 그만둬요. 제발 앞으로 우리 집 얘기 하지 말아요. 예. 그러십시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되지 뭐. 내가 이 집 출입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예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김수미요? 네. 걔 정말 좋은 배우예요. 걔 정말 한국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됐을 거예요. 나 걔 어떤 때 불쌍해요.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거를 표현해 줄 여기 없어서 제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일룡 엄마였어요. 나이 먹어서도 걘 할 수 있어요. 80 돼서도 치매만 안 걸리면. MBC 연기대사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전원일기가 방영된 지 6년이 되던 해. 86년도 MBC 연기대상 대상 김수미. 사상 최초로 그게 주연 배역이 아닌 일룡 엄니 김수미에게 대상이라는 영예가 주어진 겁니다. 물론 그 뒤로도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세요? 네, 좋아요. 일룡이 어디 있나? 어디 자리하고 계실 텐데 일룡이한테 축하 얘기를 좀 한마디 하셔야죠. 일룡아, 뜨거운 유언 풀었다. 대상 먹었다. 네. 자,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김수미 씨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캐릭터 중에 가장 성공한 캐릭터 아닌가. 김수미 씨는 아직도 그것과 먹고 삽니까? 네.